승희쌤의 영상 수업 3D Max 스프라인을 활용한 의자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완성하고자 하는 결과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요거는 스프라인 형태로 객체가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는 디타치로 분리를 한 거고, 요 아래 있는 요 모습은 챔퍼 박스로부터 만들었습니다. 챔퍼 박스로 필렛과 하이트 그리고 터보 스무스까지 줘서 이런 예쁜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리셋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셋은요, 모든 거를 초기화한다라는 기능으로요. 저는 요거 저장이 되어 있는 거라 저장하지 않고 정말 리셋하겠습니까? 했을 때 yes 해서 시작해 봅니다. 일단 프론트 뷰에서 렉탱글부터 그려볼게요. 크리에이트 쉐입에 렉탱글 사각형을 그립니다. 사각형의 크기는 보기 좋게 저는 한 500에 위드스 400 정도로 해서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이때 사각형은 바닥에서부터 높이를 잘 갖출 수 있도록 Move Tool 마우스 오른쪽 버튼 X좌표형 Y좌표형 500을 줬으니까 그것의 반인 Z값은 250을 줍니다. 자, Modify 패널에 와서요. 현재 오브젝트를 Edit Spline 줄게요. 이때 렉탱글의 생선 변수를 내려갔을 때 인터폴레이션을 어댑티브를 놓고 시작해보죠. 자, 에디트 스프라인의 세그먼트로 자, 수직선 두 개의 세그먼트를 디바이드 나누겠습니다. 네 개로 나눌게요. 디바이드. 자, 이제 버텍스에 왔을 때 컨트롤 A 모든 버텍스를 코너의 성질을 갖도록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코너. 자, 레프트 뷰에서 의자의 단면 옆모습이 될 수 있도록 형태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윈도우로 창에 들어오도록 셀렉트를 잡으면요, 앞에 있는 버텍스 뿐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버텍스가 같이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로 우리가 의자의 옆모습을 한번 형태를 잡아 볼게요. 자, 의자는 요렇게 제가 형태를 만지고 있습니다. 자, 요런 모습으로 의자를 한번 만져보려고 해요. 자, 형태를 마치 Z 글자처럼 요렇게 한번 모습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완성된 모습을 한번 보자면 여기서 한번 모습을 봐보세요. 형태가 어떤지 조금 더 앞으로 좀 당기고 위치를 잡죠. 자, 요런 모습이에요. 의자. 네, 마음에 듭니다. 이때 버텍스는요, 자, 어느 어디 버텍스를 선택하냐면 여기 여기 아래 두 개 요만치에 있는 버텍스들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중 셀렉트를 잡고요, 필렛을 주겠습니다. 모퉁이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각이 되도록.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버텍스를 앞에 버텍스 뒤에 버텍스 여기 앞부분과 뒤에 버텍스를 잡고 필렛을 주는데 끝까지 필렛을 주는데요 끝까지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자, 이때 뒤에 있는 세그먼트 두 개 자, 여기가 되겠죠. 뒤에 있는 세그먼트 두 개는 디터치로 분리합니다. 디터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앞에 지금 세그먼트는 우리가 렉탱글 생선 변수로 내려왔을 때 이때 이너브린 렌더로 이너브린 뷰포트 두께를 20 주겠습니다. 요런 모습인데요. 아, 만져놓고 보니까 조금 예쁘지가 않네요. 그런 건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형태를 재조정해서 만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프론트 탑뷰에 와서도 좀 안 예쁜 거는 내가 이렇게 예쁘게 모습을 만질 수 있겠어요.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뒤에 분리한 디터치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너브린 렌더로 이너브린 뷰포트 한 40 정도로 두껍게 만들어 보죠. 제가 색상을 한번 이렇게 바꿔봤고요. 이것도 색상을 좀 바꿔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겹쳐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디자인을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자, 저는 퍼스펙티브 뷰에 가서 F4를 눌러서 엣지를 보도록 하고요. 여기 스프라인을 선택을 잡고요. 버텍스를 자, 여기 안쪽 버텍스
여기가 되겠죠? 요 버텍스들을 셀렉트를 잡고 탑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온 다음 스케일 툴로 자 선택의 중심 여기죠? 스케일 툴 유즈 셀렉션 센터 선택의 중심에서 X축으로 안으로 살짝만 넣어줬더니만 오 예쁘게 이 안쪽의 모습의 형태가 갖춰지네요. 뭐 마무리 됐는데요. 뭐 더 이상 만질 거 없겠네요. 자 이렇게 잘 맞췄습니다. 이제 받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근데 조금 약간 불안하네요. 자 무브 툴로 약간 뒤로 좀 가서 의자가 좀 안정적이 되도록 요것도 살짝 앞으로 와서 요게 조금 더 디자인스럽네요. 자 마무리를 시켰고요. 자 이제 챔퍼박스로 의자 받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Create Shape, 아 Geometry, Extended Primitive 챔퍼박스 탑뷰에서 그립니다. 챔퍼박스, 높이, 필렛. 챔퍼박스는요, 자 여기서 봤을 때 랭스와 위드스를 의자와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높이는 한 55 정도 하이트를 줬고요. 필렛은 제가 10을 줬습니다. 이때 필렛 세그먼트 5 정도 주고요. 나머지들도 랭스로 세그먼트를 10개 나누고 위드스로도 한 8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이트로 한 2개 정도를 나눠서 형태를 갖췄어요. 자, 이런 모습이죠. 무브 툴로 의자 받침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다음에 나머지를 작업해 볼게요. 지금 여기 의자 모습이 이렇게 동그랗게 형태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형태를 재수정해라. 자, 모디파이에서요. 우리 자주 쓰는 명령 여기다 모아놨었죠?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FFD 박스 선택해 봅니다. 자, 얘를 펼쳐주게 되면 조절을 어떻게 할 건지 컨트롤 포인트가 있습니다.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해서 여기 모퉁이의 컨트롤 포인트들을 윈도우로 선택 잡고요. 스케일 툴로 X축으로 스케일을 이렇게 좁혀볼까요? 자, 나머지들 한꺼번에 선택 잡고 스케일로 좁혀보고요. 이번엔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버텍스들은 무브로 위치를 좀 잡아볼게요. 약간씩 내가 실제로 의자 여기 옆모습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조금씩 디자인을 수정해서 예쁘게 형태를 잡습니다. 스케일 툴을 이용하거나 무브 툴을 이용해서 저기 마지막은 스케일로 살짝 좁히는 것까지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더니만 이런 모습으로 형태를 갖죠. 그래서 뭐 버텍스를 중간 조절을 무브로 살짝 낮추고 스케일도 좀 조절해주고 그리고 여기 좀 여기 경계 부분이죠. 이 경계도 양쪽에 조금 더 스케일이 좁혀지고 그리고 무브로 살짝 내려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경계가 내가 원하는 의자의 테두리에 맞도록 모습을 만집니다. 자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더블 스무스로 조금 더 도톰하니 부드럽게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면 저는 색상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스러운 이런 의자가 만들어지죠. 아 등받이 있는 부분이 너무 낮아요. 이럴 땐 즉시 수정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버텍스에 가서요. 저는 여기 아랫부분에 요만치를 무브 툴로 위로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앞으로도 좀 땡기죠. 그러면 디터치가 됐던 녀석하고 전체적으로 조화가 안 되니까 디터치했던 오브젝트도 이렇게 디자인을 수정할 수 있겠죠? 자, 등받이 있는 쪽이 양쪽이 벌어져 버렸네요. 이러면 버텍스로 가서 요게 버텍스도 무브 툴로 이렇게 땡겨주면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왜곡됐다. 그러면 윗부분에 가서 여기 뒷부분의 버텍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져준다면 그러면 뒷부분까지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수정한 마음에 드는 의자 디자인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인테리어 소품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요 에디트 스프라인을 이용하게 되면 스프라인 즉 라인 객체를 자유롭게 변형시켜 줄 수 있고 그거를 가지고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너브린 렌더러, 이너브린 뷰포트, 즉 렌더링 시 이 두께를 그대로 보겠다, 뷰포트에도 이 두께를 그대로 보겠다라고 설정을 하는데 그 두께는 여기 지정한 레디얼 40 정도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 되겠습니다. 자, 에디트 스프라인 활용한 맥스 의자 모델링을 해봤습니다.